치료 전 모습이고요. 이분은 3개월 동안 치료를 했고요. 한 달 간격으로 제가 사진 찍은 걸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같은 이제 탈모 치료 케이스 분들 두 분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요새 엑스톡스 치료가 있죠. 엑소좀과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라고 하죠. 그것과 그리고 성장인자 치료들을 통해서 과연 어디까지 효과가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과연 모낭주사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엑스톡스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모낭주사와 도포치료를 같이 하는 치료법인데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분 치료 전 모습이고요. 이분은 3개월 동안 치료를 했고요. 한 달 간격으로 저희가 사진 찍은 걸 보여드릴게요. 총 8회 받으셨고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1주, 2주 간격으로 자주 오신 것 같아요. 자주 오시면 효과가 좀 더 빨리 나타나고요. 조금 바쁘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급하지 않으셔서 그 상태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뭐 한 3-4주 간격으로 오시는데 3-4주 간격으로 해도 괜찮냐 하시지만 괜찮습니다. 다만 효과가 조금 천천히 나타나요. 자주 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한 달 됐을 때 모습 보여드릴게요. 한 달 됐을 때는 큰 차도는 없는 것 같네요. 그죠? 비슷한데 큰 차도는 없죠. 1-2개월의 큰 차. 오히려 뭐 정수리 이 머리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더 없어 보이긴 하지만 3개월 차. 3개월 차는 이제 점이 안 보일 정도가 됐네요. 거뭇거뭇하게 머리들이 많이 자라 올라왔습니다. 1개월 차 때 반응 없다. 2개월 차 때 이분은 반응이 좀 보였고요. 3개월 차 때 확실히 더 좋아집니다. 3개월 차 때 좀 더 차는 모습이죠. 확대해서 봤을 때 가마 부분을 위주로 보면 되겠네요. 이게 덮이는 곳이라 이쪽은 좀 그럴 수 있는데 가마 쪽으로 보시면 좀 더 비교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마 부분은 덮이는 모발이 없으니까 확실히 머리가 굵죠. 굵은 머리들 많이 차있고 처음에 2개월째 보시면 가마 쪽 어때요? 가는 머리가 훨씬 많죠. 항상 새로운 성분들이 좋다고 나왔을 때 저는 꼭 테스트를 합니다. 꼭 그 제품을 만든 회사와 같이 실험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하고요. 최소 10명에서 20명 정도를 저희가 테스트해 본 후에 그리고 나서 이 효과에 대해서 제가 체감을 해야만 저희 치료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물질들을 제가 우리 제약회사들하고 같이 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괜찮다고 느끼는 성분, 치료 효과가 있구나 라고 느끼는 성분이 세 가지예요. 성장인자,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 엑소좀.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저희가 엑소톡스라고 불리우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 치료를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남성 탈모에서는 특히 오늘 보여드린 탈모는 탈모약으로 치료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한 3개월 정도 해보시고요. 효과가 좀 미진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한번 저희가 오늘 하고 있는 엑스톡스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지금 모든 치료를 다 동원해야 되는 분들은 탈모약 치료와 함께 동시에 엑스톡스 치료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발 이식 후에도 우리가 엑스톡스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또 좋은 사례 분들 나오면 제가 또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